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면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최근 마약류를 제조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약을요 제조한 장소가 수도권의 대학가 원룸들이 밀집해 있는 원룸촌이었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인데 저기서 마약을 직접 제조했다고요? 네, 대학가 원룸촌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인구 밀도는 높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인구의 구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서로 이웃 간의 왕래도 작은 편이고 서로 관심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또 역이용해서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한 외국인들이 네. 결국에 체포가 돼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냥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해시시를 구매를 해서 투약을 하다가 심지어는 직접 제조까지 하는 네. 그런 행동까지 했고 이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하고 혼합을 해서 가열을 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또 불이 나서 펑하고 터지는 사고까지 폭발사고까지 일어나서 본인들도 화상을 입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주택가에서도 마약이 제조되고 있다. 실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좀 충격을 더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인데요. 요즘 우리 일상에요. 마약 범죄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지 무슨 일일까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이 여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중 소지품에서 마약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결국 검거됐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 상가에서 한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걷다가 엘리베이터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상점 앞에 앉아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마약은 뭐 범죄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서 지나가면서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연령 자체도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심각성이 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단 비대면으로 마약 거래를 하게 됩니다. SNS라든지 쉽게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SNS를 이용해서 은어를 사용하면서 마약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 반드시 금전거래라고 하면 반드시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나 일조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발표한 자료만 하더라도요. 매년 이 자료, 그러니까 해마다 이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그 수치가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좀 우리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상에 침투한 마약 사례들 몇 가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